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활이 보이시나요? 바로 간운전 2페이지에서 젤다 공주한테서 받을 수 있는 빛의 활입니다. 이 빛의 활을 제가 어떻게 가지고 나왔냐? 지금 현재 위치는 하테노 마을이고요. 하테노 마을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간운전에서 빛의 활을 빼돌리고 도망가는 게 원래 가능했었죠. 하지만 패치가 됐었지만 찾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원본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간운전에서 어떻게 빛의 활을 가지고 도망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빛의 활을 복사를 해볼 겁니다. 네, 전 지금 4개를 가지고 있죠. 네, 버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빛의 활은 버리기가 안 돼요. 네, 4개가 있습니다. 총 데미지 100짜리에 아주 좋은 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최고의 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복사하는지 보도록 하죠. 간운 1페이지는 잘 깨주시고요. 우리 공주님이 이제 마수간운 2페이지가 나오면은 공주님한테서 빛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고, 빛의 화살 읽어보죠. 100. 마수간운과의 결전을 앞두고 젤다에게 건네받을 활. 용사가 들면 빛이 모여 재앙을 물리칠 화살이 된다. 빛의 화살을 쓰기 때문에, 내구도가 있는 한은 무한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탄도 적용이 안 되고, 일자로 나갑니다. 빛처럼. 황혼의 관공이랑 비슷한데, 이제 데미지가 100인 점이 굉장히 좋죠. 사실 이게 본 게임에서는 절대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메베의 마을 예터. 아이고.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문으로 들어오셔서 성공했죠? 여기서 한번 말을 한번 불러봅시다. 말은 불러도 나오질 않아요. 여기 있는 걸 먹어볼까? 상자. 오름의 화살 10개가 들어있네요. 왜냐면 이제 말을 아무리 수월해도 탈 수가 없으니까 바이크를 타고 갑시다. 바이크를 타고 우리는 나크시 마을 도박장까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그 나크시 마을 도박장은 이곳이에요. 여기까지 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이동해 봅시다. 우선은 여기 하일리아 대교 통해서 일자로 쭉 가줄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오케이. 지금 현재 저장도 되지 않고요. 불러오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프가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워프도 되지 않네요. 지금은 워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따가 마국간 가서 NPC들도 있나 보고 시간 때우기도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리 가보죠. 저는 길을 안 잃기 위해서 미니맵이 없으니까 최대한 큰길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크시말호입니다. 파이팅! 한 3분의 1 정도 왔으려나? 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아니지. 필레드 드래곤은 가까이서 자주 보지. 자, 연료 보충 좀. 자, 이제 음악이 끊기고 공주님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죠? 갑자기 간호는 음악이 툭 끊겨버렸어요. 어색하게. 네, 하지만 아직도 저장할 수 없고 트래블도 워프도 할 수 없습니다. 연료 곧 있으면 또. 그러니까 여행자 같아요. 아니 이가단. 이가단은 무시하고 앞으로 쭉. 마구간에서 연료도 넣을 겸 NPC들 있나 볼 겸 시간도 한번 떼어볼 겸 쉬다 갑시다. 천둥번개 때문에 프레임들이 자꾸 생기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나크시마을이에요. 긴 여정이다. 마구간 음악은 잘 들립니다. 우선 연료부터 좀 넣자. 이번엔 과일로. 과일이 훨씬 많이 차는 느낌인데? 고기보다? 자, 네. NPC는 다 사라졌어요. 마구간에 있는 NPC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 때우기. 시간 때우기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시간 때우기를 못한다고 하네요. 자, 다시 나크시마을로 쭉 향해봅시다. 이렇게 먼 길을 워프 없이 가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완전 게임 초반 때 이후로는. 오, 여기 잘 가야 돼요. 이 NPC를 만났어요. 안돼 안돼 도망가지마 나야. 안녕 추민. 너랑 나뿐이야. 이제 하이랄에 사람들은 너랑 나뿐이라고 다 미국 갔어. NPC들 저한테 물건을 팔려나 보군요. 또 다른 길에 있는 NPC들은 아까 이가단도 있는 거 보니까 길에 있는 NPC들은 남아있는 건가? 한번 사봅시다. 맥스두리안 파네 다 삽시다. 이것만 사고 갈게요. 안녕이. 혹시 저장이 되나? 저장 안 되네. 고! 저기도 NPC가 지나갔네요. 나크시마을까지 바이크 타고 오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야, 뭘 진짜 넓긴 넓구나 웹이. 바이크 없는 분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말 잡아서 가거나 필드에서 말 잡아서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필드에 말들은 있었으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크시마을이에요. 타흑.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여행자가 된 것 같아. 로드킬. 마을 사람들 어서 와서 저를 반겨주십시오.
어디서 왔죠? 도박장입니다. 위치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중앙 하이라에서부터 10분 만에 왔어요. 들어오면은 NPC가 없잖아요. 하지만 네 아무 상자나 골라서 조사하기를 하면 네, 상자를 열려고 하면 NPC가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심루티만 걸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활을 가지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릴게요. 깡이어도 구루피에 빛의 활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걸렸어. 20루피. 10루피 벌었다. 100루피 걸걸. 자, 여기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자, NPC가 다시 사라졌죠? 이렇게 도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저희는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 네, 저장 데이터를 불러오지 말고요. 이제 이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트래블을 해볼게요. 네, 워프도 가능하게 됐죠. 저희 집으로 가서 한번 전시를 해봅시다. 사당이 없어졌어요. 사당이 안 보이네. 여기다 장식하기. 장식하긴 했는데 장식이 됐는데 뭔가 장식한 소리는 났는데 제 주머니에 아직 빛의 활이 있고 그리고 안 보이죠? 근데 한번 워프를 다시 해봅시다. 시간 때우기는 될까요? 시간 때우기도 되네. 자 워프를 하고 돌아왔더니 빛의 활이 장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 주머니에 빛의 활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빛의 활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짱! 자 그러면은 또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워프. 또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배. 네 개를 얻었습니다. 빛의 활.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으면,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제다의 전서 야생의 숨결과 관련된 재미난 비디오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